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체크해보고 있고 금요일은 한주 정리하고 다음 주 전략까지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 웹캠으로 연결합니다. PB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입니다. 네, 저희 이번 주 시장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락세 길을 좀 걷다가 그래도 어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우선 이번 주는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코스피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요. 결국에는 뭐 중동 리스크가 주말에 이제 발발이 됐었고 그것이 이제 미국 시장, 국내 시장 영향을 끼치면서 아무래도 투자자들 입장에서 위험 회피 심리를 좀더 강화시키는 이제 그 영향을 주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불안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변동성이 큰 주식보다는 현금 비중을 높이거나 뭐 원자금이라든지 하는 이제 원자재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한다라고 하면 뭐 지금 시점에서 이제 중동 리스크 지속이 된다라는 부분은 계속 좀 어느 정도는 잠재되어 있는 포인트고요. 이번 주에 어제라든지 이제 주가가 반등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 장 후반으로 올수록 주 후반으로 올수록 중동 리스크가 뭐 일시적으로 이제 끝나는 리스크가 아니라 이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한정에서는 조금 더 이제 더 큰 일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은 환율 상승에 대한 부분입니다. 환율이 1,400원대에 육박하면서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을 했었고요. 그 한일 그 재무 장관이 이제 뭐 환율에 대해서 개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구두 개입의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복귀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지금 국내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들 중에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변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 2,600포인트가 붕괴된 이후에 생각보다 빠르게 2,600포인트를 탈환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이탈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율이 내려오면서 환율이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복귀했다는 점이 좀 크다는 건데요. 결국 이제 코스피 시장만 보았을 때는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영향이 좀 크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 한 달 동안 한 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이틀 전이죠. 이틀 전 같은 경우에 코스피 기준으로 지수 기준으로 120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기도 했었고요. 어제 근데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이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변동성이라고 하면 코스피 대비했을 때 코스닥이 변동성이 더 큰 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라는 관점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을 때 코스피 대비했을 때 조금 높은 반등이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뭐 제약 바이오라든지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그동안 저평가 받았던 업종들이 이제 그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왔던 부분에 어느 정도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특징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럴 건데 이겁니다. 결국에는 반도체와 관련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결국 반도체의 중심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되겠지만요. 그 밸류체인의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이런 시점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똑같이 반도체 업종을 산다고 하더라도 무겁게 움직이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상대적으로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뭐 장비주라든지 뭐 소재주라든지 이쪽으로 눈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코스피 대비 높은 반등을 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다, 영향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4월이 들어서면서 뭐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실적 시즌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주가가 그렇게 흐름이 좋지 않다라는 건데요. 결국은 시장의 외적인 요소를 고려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당연히 생각은 해야 되겠지만 은행주들 같은 경우가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나름 뭐 괜찮은 실적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수익단에서 뭐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이 나왔었고요. 실적 시즌의 스타트를 이제 뭐 주가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고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대외 변수들에 대해서 그 실적이라는 그 밸리에이션을 가지고 기업의 펀더멘털을 가지고 주가를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좀 힘이 좀 동력이 떨어졌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일단은 이제 강한 소매 판매에 대한 그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됐었죠. 그 소매 판매 지수도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가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지금 한간에 나오는 이야기로는 올해 금리 인하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결국 이런 부분들도 생각한다라고 하면 시장의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대감은 어느 정도 조금 뒤로 밀어놓을 필요가 있고요. 뒤로 조금 밀어놓은 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뒤로 밀어놓은 다음에 지금 앞에 집중할 수 있는 뭐 실적이라는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뭐 실적이 뭐 꼭 좋은 기업들만 있는 건 아니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ASML이 있을 겁니다. ASML 슈퍼을로 불리잖아요. 반도체와 관련된 장비로서 가장 이제 뭐 핵심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그 문제가 됐던 부분은 실적 부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실적 부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주문을 생각보다 기대치보다 못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도체를 제조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아직까지 그 제조가 더욱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디까지 불이 붙냐면요. 물동이 튀는 곳이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까지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반도체와 관련된 업황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생각보다 지금 주문량이 ASML에 대한 주문량이 적다라는 것, 발주량이 적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반도체 업황이 개화가 되려면 아직까지 먼 것이 아닌가, 제대로 제 사이클에 올라서려면 아직까지 시차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최근 며칠 동안 반도체 관련주들, 미국에서 뭐 엔비디아라든지, 엔비디아 가장 대표적이겠죠?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이 조종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번 전주를 총 정리를 해보자면 뭐 중동에 대한 리스크,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지연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막 우리나라로 치면 환율에 대한 리스크, 마지막으로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친다라고 하는 리스크, 총 네 가지 리스크가 좀 존재를 하는 상황이었고요. 이번 한 주는 이제 이런 이제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시기였다라고 생각하면 다음 주에는 이런 리스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혹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어떤 방향으로 한번 나아가 볼 수 있는지 방향을 모색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외부적인 변수가 좀 많았던 한 주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시장이 주초에 좀 불안함을 크게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 시장 한정에서는 외국인의 투자자들이 좀 복귀하기도 했었고 저가 매수세도 함께 유입되면서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매크로 변수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하락을 했던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어제 시장에 대한 반등은 일시적이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삼성전자가 8만 원을 회복하느냐 회복하지 않느냐를 좀 가늠자로 놓고 있습니다. 일단 일시적인 회복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요. 뭐 주가를 지지하는 것이 필요할 거고 그 기준이 2600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삼성전자가 심리적인 저항선이라 할 수 있는 이제 8만 원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이지 않느냐는 오늘 섣부르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기준을 삼성전자 8만 원에 놓고 오늘 시장을 한번 바라볼 생각입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저희 어떤 주요 일정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주세요. 네, 가장 토요일입니다. 4월 20일에 비트코인 4차 반감기가 시작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반감기에 들어가면은 역사적으로 가격이 올라갔다는 점을 고려를 해본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뭐 위지트라든지 국내 시장에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앞에 거래소 운용소와 그 운영사와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주가도 변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 시장 특징 중에 하나가 수급이 쏠리는 쪽으로 이제 시세가 난다는 점 생각해 보면은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있는 이런 모멘텀들에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4월 22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중국이 4월 대출 우대금리 LPR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을 발표를 합니다.
이게 사실상 중국에서는 이것이 기준금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좀 촉각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금 전반적인 의견을 보았을 때는 동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결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시장에 끼치는 여파는 거의 없다. 별로 좀 적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크게 이제 신경을 쓸 부분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금리가 인하된다든지 할 경우에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일정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4월 23일은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고요. 4월 25일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인텔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결국 테슬라 같은 경우에 뭐 이번에 이제 인도량이 많이 기대치보다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조정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뭐 그 전기차의 시대가 생각보다 빠르게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라는 종목이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관점에서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조금 더 비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인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ASML이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인공지능이라든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제 뭐 좀 회의적인 시각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인텔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만회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일단은 좀 업종별로 뉴스가 많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내일 비트코인 4차 반감기도 있고요. 다음 주에는 이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 굵직굵직하게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시장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국내 증시랑 미증시 나눠서 같이 설명해 주세요. 네, 우선 국내 증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2600포인트에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요. 삼성전자도 8만 원을 탈환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올 상반기 동안 국내 시장을 이끌어갔던 반도체 업종의 대표 종목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결국 지금부터 올 이제 상반기가 어느 정도 1분기가 지났고 2분기잖아요. 이제 2분기, 3분기 넘어가는 동안에 어느 업종이 가장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것이냐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여전히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대한 조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이제 일시적인 조정으로 판단해서 다시 재진입하기 위한 조건이 삼성전자 8만 원 탈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포인트를 맞춰서 보신다라고 하면 투자를 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실적 시즌에 들어서죠. 그렇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이제 상향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막 반도체라든지 호텔 레저 업종 그리고 비철금속 등이 대표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실적이 개선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수없이 지금 현재 이야기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중국인 관광객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면서 뭐 카지노라든지 이런 호텔 레저 주들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구리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서 이제 비철금속 관련 주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수급입니다. 결국에는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수급이 쏠릴 때 해당되는 종목들이 상승한다는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시점에서 다음 주에도 수급이 쏠리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역시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베이지북에 대한 평가가 좀 완화적으로 나왔었죠. 그렇게 되면서 채권 금리가 어느 정도 좀 되돌려졌었는데 오늘은 또 이제 애틀랜타 연준 총재의 발언 때문에 다시 채권 금리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 미국 국채 금리가 얼마나 이제 완화되는지 되돌림이 되는 금리가 좀 낮춰지는지가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투자와 소비 사이클이 역전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조업이죠. 제조업 관련주들이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있고 소비 관련주들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이 만약에 역전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수급이 쏠리는 소비주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다음 한 주 동안 다음 주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제조업과 그 소비주 중에서 어느 쪽이 이제 좀 더 우위를 가져가는지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주에 대한 시장 전략도 들어봤습니다.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가 8만 원 선을 잘 털어낼 수 있을지를 살펴보시고요. 실적 눈높이가 높아지는 기업들 수급 중심으로 함께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도 지금 실적 모멘텀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금리와 더불어서 금리 흐름과 더불어서 개별적인 종목도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휘민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모닝 인사이트 시간에서는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와 함께 이번 주에 대한 분석 그리고 다음 주 전망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토마토증권통 유튜브 이벤트 함께 안내드릴게요. 이제 하루 남았으니까 100% 당첨될 수 있는 기회라는 점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토마토증권통 유튜브를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고 기회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가 좀 나가고 있는데 이 화면에 나가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이벤트 오늘까지니까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금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다음 주도 성공 투자 전략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닝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